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어제 C-Chainz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어서 V-Soul의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참가자를 얘기를 한다면 저는 V-Soul이에요. V-Soul의 등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래퍼들이 많은데 V-Soul은 제가 봤을 때는 R&B를 기반으로 하지만 또 래퍼로서의 기능도 소화할 수 있는, 저는 멀티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PH1 같은 래퍼가 나타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비소울처럼 이제 R&B 바이브를 갖고 있으면서 뭔가 벌스를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정말 중요하고, 각 코치들, 각 팀별로 아마 탐나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이브 반드시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소울만의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비소울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저는 눈여겨보고 싶은 참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비소울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지. 이거야, 이거. 저는 이거 딱 한 몇 초 듣고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 아, 죽인다. 제가 예전에 V-Soul 리액션 비디오를 한번 찍었었죠. 예, 그때도 좀 뭔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브 보니까 진짜 잘하네. 아마 이번 에피소드에 참가자들이 가져온 곡들 중에 V-Soul이 가장 트렌디한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빈지는 리메스틱은 바로 누를 줄 알았어, 패스를. 오우. 이거지. 버스 2부터 이제 노래를 보여줬다가 이제 랩을 또 한번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는 느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니까 진짜 매력적인 참가자야. 일부 코치들은 봐, 일어섰잖아. 오케이. Yes, sir. 이 벌스 랩하는 느낌 보세요. 이거 바이브가, 이거 아무나 표현 못하지. 저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랩비의2에서 토리 레인즈 같은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두 가지 모두 잘하는. 봐, 지금 LK랑 다 나왔잖아. 뛰쳐나오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잘하니까. 잘하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야, 심지어 프로듀서이자 심사위원을 담당하는 저스타티랑 LK가 나왔으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끝났지 뭐. 우! 잘 봤습니다. 팀 리메스틱 아니면 팀 빈지 중에 한 팀으로 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빈지나 리메스틱의 스타일상 비소울과 잘 맞는 구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카릭이나 패스는 안 눌렀지만 와비 쪽은 비소울의 색깔과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트렌디한, 지금 미국 케팝 R&B에서 약간 트렌디한 바이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좋지. 좋은 선택이었어요. 이런 참가자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쇼미더머니 7에 PH1이 나타나서 PH1만의 색깔로 밀어붙이니까 굉장히 높은 성적을 기록했고 PH1이라는 래퍼는 그 이후에도 성공가도를 진짜 크게 달렸거든요. PH1은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 그렇기 때문에 싱잉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그냥 뭐 다재다능함을 다 보여주니까 다른 래퍼들과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토리 레인즈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토리 레인즈도 랩도 굉장히 잘하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는 전천후 아티스트니까 윗소울은 아마 그 점을 잘 살린다면 굉장히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뒤에 무수히 많은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윗소울만의 재능이 있어. 난 그거를 이 퍼포먼스 보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퍼포먼스 할 때 퍼포머한테 이 풍겨지는 바이브는 이거는 다른 아티스트들도 따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C-Chainz가 핫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포먼스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